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동국 SNC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DLENC, 세 번째는 인트론 바이오, 네 번째는 SM 라이프 디자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실 예정이십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DLENC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DLEN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림 산업이 이제 건설사와 화학 분야로 좀 분사를 했죠. 그래서 DL과 DLENC로 나눠서 좀 분사가 됐는데요. DLENC는 건설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주택착공수주의 2022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, 최근에 이제 김해의 경희대 가야의료원 공사 수주가 이어지면서 4,340억 규모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어제였죠. 정부에서 주택 공급 관련된 정책으로서 3기 신도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. 최근에는 좀 공공주택으로서 좀 이루어졌다라면 이제 민간 건설사까지도 수혜가 전망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건설사로서 특히 아파트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수소 플랜트 쪽 사업을 또 신규 사업으로서 선정을 하면서 플랜트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과 수소 관련된 흐름들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에 따라서 좀 기관성 수급들이 8월 23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인트론 바이오를 좀 보고 있는데요.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.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종목으로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, 면역 항암제와 이 대체육 관련된 사업이 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는 충분히 좀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, 지금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들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본다라면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바이오주로서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면역 치료제인 SAL200에 관련된 부분들이 올 하반기 미국 임상 이상을 신청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진 상황이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좀 지수 조정에 따라 좀 약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, 땅바닥 자리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점 메리트로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에서 DLENC와 인트론 바이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